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그러죠. 맞아요. 네. 밤만 되면은 정말 내가 귀신에 실린 것처럼 미쳐버리도록 막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 몸이 막 진짜 뭐 어떻게 뭐 땅으로 꺼지듯이 꺼져. 네. 그러다 보니 언니가 지금 밤마다 운대. 아파서 우는지, 네. 뭐해서 우는지. 네.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지금 막 온몸이 막 간지럽고 막 따갑고 아프고 막 이래. 네. 실제적으로 아프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좀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하고요. 아우. 이게 거의 만성이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는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제가 에어컨 앞에서 24시간 있지 않는 한은 계속 간지럽고 특히 잠을 잘 때는 더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이러니까 더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밤만 되고 언니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은 이게 헤매고 다닌대. 바닥을 네.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네. 진짜 죽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니었대. 네네 맞아요. 근데 죽으러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얼마 전에 걷지도 못했나 봐 언니가. 네 너무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고 근심 걱정에 언니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람같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누구보다 더 강한데 나는 살아야 돼 이러고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귀신을 씌웠나? 그 생각만 내가 신을 받아야 되나? 아니야 언니 근데 언니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러 갈 힘이 없었어. 네, 없어. 방에 그냥 앉아서 나 죽었어 언니 진짜 뭐 곡기 정말 이거 들어가는 힘조차도 없었대. 솔직히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그런 명확한 생각도 없고 그냥 마음만 이제 그렇게 힘든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 할머니가 돌아갈 때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대. 이게 지금 언니 한 해도 애가 아니야. 네. 몇 년째 지금 네. 이러고 있는데 언니가 지금 말라가. 먹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거 가려야 되는 음식도 너무 많아 이러다 보니 내가 정말 이러다 숨을 쉴 수 있을까? 어쨌든 막 이렇게 부는 바람 조상이 부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뿐이지 언니가 신을 받아야 되고 뭐를 해야 돼 귀신병이 막 그게 아니야. 그러니 언니도 막 부는 조상에서 부는 바람 언니도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보니 네. 이게 자꾸 몸으로 치는 거야. 이게 몸으로 치는 거지 언니가 나 신을 받아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니까 언니 거기에 혹하시면 안 돼요. 그나마 지금 뭐 걷지도 못하게 해서 언니가 그 정도지 만약에 걸을 수 있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니가 점심 쇼핑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다니시고 언니가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야. 또 언니가 마음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약해지니까 누구의 말을 이렇게 기기울이게 되거든. 그리고 언니야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 언니 인연줄 아니다. 뭐 남자친구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언니가 지금 결혼하고 싶어서 만나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이제 좀 쉬어라. 그러신다 할머니가. 네. 남자 좀 쉬어. 네네. 그리고 나면 2, 3년 후에 네. 할머니가 쉬래.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할머니가 좀 남자 좀 쉬래. 네, 저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들어오는 남자들은 많다마는 언니 남자는 없어. 이 남자로 인해서 언니가 근심 걱정, 걱정할 일이 조금 있다 하시니 지금은 할머니 말씀이다 맞지 않냐? 다 손절. 손절해라. 이제 남자 쇼핑 그만하고. 네. 남자 좀 쉬어. 네. 쉬다 보면은 너의 남자가 2, 3년 후에 들어온다. 그게 진짜 네 남자고 너를 지금 품어줄 수 있는 남자니 그때까지는 조금 참고 네 몸 관리하면서 사실이 할머니가 지금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내 몸이 이렇다 이것도 창피하다 본인이 네, 네 맞아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 네. 지금 몸도 허약해, 마음도 허약해, 머리 멘탈이 나가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멘탈 잘 잡아, 언니. 네네. 잘 잡아야지 언니가 살 수 있다. 네. 조금씩 그나마 2년, 3년 전보다 네.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그 몸 관리 먹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가서 이제 막 있는 거 조금 그것만 조심해. 먹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네. 이게 염증이 자꾸 돌아서 그러니까 염증에 네네. 좋은 거를 좀 많이 드세요. 네. 그러다 보면 언니 괜찮아져. 네. 식단 관리 철저히 하겠네요. 더 궁금한 사항은 자, 그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유지가 좀 오래 될지 제가 항상 직장운이 한 3년 전부터가 직장을 다니면 한 진짜 빠르면 한 달 내에 잘리게 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뭐 유언비에 의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잘린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남자를 끊고 뭐 다 떠나서 저는 지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 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언니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파도 실수가 없어. 언니는 쉬는 게 네. 언니는 두려운 사람이야. 쉰다 휴식. 맞아요. 2년 동안은 언니가 정말 걸을 수 없이 몸도 마르고 마음도 아파서 그렇게 쉬었다마는 네. 언니가 그 2년 동안 쉬면서도 막 불안증이 있었어. 네네. 네. 그러니 언니가 지금 내가 이 직장도 내가 이렇게 아파서 잘리지 않을까 무슨 또 사람 말에 뭐 역모에 의해서 내가 또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인데 여기서는 조금 있을 거예요 언니. 괜찮아. 그러니 언니가 몸 관리 멘탈 관리만 잘하셔. 네. 그 대신 조금은 누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뭐 언니 뭐 이런 거 갖고 트집 잡을 사람은 있을 거야. 그거 잘 넘기고 언니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유하게 좀 넘어가. 근데 언니가 한번 꽂히면 이거 갖고 울고 늘어지는 성격. 이렇게 가. 네. 그러지 마. 그거를 조금 요새는 조금 언니가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언니가 멘탈이라고 몸이 이러다 보니까 다 꽂혀 있어. 예민해져가지고. 예민해져 있으니까 언니가 조금 릴렉스 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조금 언니가 여기까지 가도 여기 요 한 곳이야 넘으면 괜찮아. 혹시 올해 아플 일은 엄청 크게 막 뭐 수술한다거나 지금 돈을 한창 모으고 있는 와중에 아프면 수술할 일은 없어 언니. 아 그래요? 그럼 다행. 지금 이것 때문에 언니가 지금 몸을 저기한 거지 뭐 칼을 댄다 이거는 없어요. 아 다행이다. 네. 그러니 할머니가 주신 말씀은 본인은 멘탈 관리 잘하시고 내가 이 사람이 괜찮다 저 사람이 괜찮냐 지금 이 와중에 이거 할 때가 아니다 그러셔. 그러니 남자 쇼핑 그만하시고 네. 조금 내려놓은 다음에 2, 3년 후에 결정을 하시래. 그러면 언니 남자 충분히 들어와서 언니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 네.